집사람이 지금 애 데리고 저기 뭐야 물티슈 그산거 받으러 갔어요. 그래서 너무 귀찮아 갖고 애를 데리고 가는 대신 제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참 우리의 일상이 이렇습니다. 김치찌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리 집에 있는 김치. 자, 오늘은 그 양파를 하나 정도 넣으면은 좀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양파 하나를 할게요. 자, 양파를. 집에서 갖고 온 거, 한국에서 갖고 온 거네. 냄새가 너무 좋다. 맞겠지 뭐, 응? 뭐 대충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다? 응? 양파를 처음에 넣나 나중에 넣나 그걸 모르겠네. 스팸. 아이 스팸 넣는 거 기가 막히네 진짜. 역시 김치찌개는 스팸이지. 에이씨 진짜 아유. 안 해! 아유. 김치를 많이 넣은 건지, 물을 조금 넣은 건지, 햄을 많이 넣은 건지, 양파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건지. 모르겠다. 뭐 맛있겠지, 뭐. 뭐 대고, 응? 시장이 반찬이다, 시장 반찬. 응? 이거 하나 있으면 됐지, 뭐.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. 응? 안 그래? 지가 알아서 끓 거지, 뭐. 내가 어떻게 해, 이걸. 어? 안 그래요? 뭐 손맛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.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 기본이야. 김치야 김치 맛있으면 돼. 우리 엄마가 끓인 거야 맛 똑같아. 물 넣고 끓인 건데 뭐가 틀려. 다 똑같지 뭐. 안 그래?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. 스팸이 뭐. 아이고 씨, 와이프 왔다. 와 씨, 겁났는데 이거. 어서 안 찍어. 자기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김치찌개 최고. 아 피곤해. 피곤해? 일로 와봐. 내가 그럴 줄 알고 김치찌개인데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최고야, 최고. 와서 봐봐. 나, 봐봐, 오. 햄이 너무 많다. 여기는 뭐야? 큰 소리는 치긴 했는데, 미치겠다, 진짜. 아, 어떡하지? 감이 안 와. 어떡하지, 이거? 모양은 그럴듯해. 하지만 우리에게 직장의 무기가 있지. 고양이만 탓이다. 자. 오. 이야, 이렇게 맛있게 끓인 김치찌개. 여러분, 상상이나 됩니까? 여기다가 다시다를 촤악 그냥. 초코즈. 알았어. 봐봐. 됐지? 초코즈. 아빠 아직도 나 보이던가? 아, 이거 소환. 아, 아주 자극적이고 좋아. 오, 많이 맛있다. 봐봐. 맛있겠다. 그지? 너무 맛있겠는데? 아빠가 끓인 김치찌개 어떨 것 같아요? 좋았는데. 네. 매번 안 먹어요. 나는 왜 김치찌개는 원래 매운 거야. 응? 나는 매번 안 좋아. 매운 거 안 좋아? 원래 김치찌개는 매운 건데 그 맛으로 먹는 건데. 안 돼 아빠. 안 돼? 일단 먹어봐. 먹어보고 얘기해. 햄도 넣었어. 알았지? 밥이랑 먹자. 오케이? 오케이. 아빠 미소 된장. 야 김치찌개 했더니 된장찌개 달라면 어떡해. 진짜 부모 속도 못 먹어. 아빠 미소된지. 아이고 안돼 안돼. 뭐라고? 응? 미소된장 하세요. 너희 불효자 같은. 하세요.
빨리. 어디서 내 잠이 쓰던지. 누구 거야?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? 맛있어. 진짜? 응. 별로 맛있는 표정은 아닌데? 응. 어? 맛있어 진짜? 응. 치즈 때문에 맛있는 거 아니야? 그런 건 아니고? 치즈는 지금 먹어. 치즈 먹어요? 먹어봐. 고마워요. 맛있게 많이 네, 먹어요. 고마워요 네. 언니. 성공! 성공! 아무거나 먹어. 시작. 고향의 맛. 고향의 맛. 다시다. 다시다. 이렇게 해야지. 다시. 고향의 맛 다시다 해봐. 시작. 고향이 아니 다시다. 고향의 맛 다시다. 고향의 맛 다시다. 고향의 맛 다시다.